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화상입니다. 여러분 그 요리할 때 계란 부치거나 할때 프라이팬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쓰고 계시죠? 그죠? 저도 그거 쓰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그런 프라이팬을 과연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자세하게 이 기사를 보면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의 배신, 생명체의 99%를 오염시켰다. 이건 지금 영화 다크워터스라고 하는 것의 한 장면이라고 하네요. 그쵸? 예. 마크 러팔로 이 사람. 이분 조디악 뭐 이런 데 나오지 않았나? 예. 잘 모르겠네. 영화에서. 예. 그래서, PFOA는 우리 몸에 축적된 중증 질병과 암을 유발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지구상 99%의 생물의 몸 안에 있다. 그럼 우리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마블 히어로 헐크의 배우 마크 러팔로의 경고라고 하고요. 과물화 옥탄산이 PFOA라고 하네요. C8라고도 알려진 인공화학물은 주방에 하나쯤 있는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의 코팅제 테프론 속의 화학 물질이라고 합니다. 야, 디퐁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듀폰과는 좀 다른, 듀폰과는 다른, 발음이 비슷하지만 다른 회사라고 하네요. 그죠? 듀폰이라고 읽나 보네요. 듀폰. 이건 저기 그, 불어를 읽으면 듀폰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죠. 뭐 어쨌든 발음이 중요하다기보다 어쨌든 프랑스의 회사와는 다른, 듀폰 회사라는 거. 미국 화학회사 듀폰은 이를 사용한 자사 제품이 환경적으로 별 문제 없다며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을 무단 방류까지 했다. 아,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아, 진짜 여러분. 아, 이거 진짜 아직까지도 이런 데가 있다니, 진짜. 여러분 옛날에 그뭐 미나마타병, 이따이따이병, 일본에, 그쵸? 그런 거 아시죠? 막 수은 같은 거 막 폐수 흘려보내가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사건이. 그게 1960년대, 70년대 그럴 텐데, 지금 뭐몇년 지났는데도 계속 이거 하고 있나 봐요, 그죠? 어쨌든 무단 방류한 결과 일대 마을 주민과 공장 직원들은 신장암, 고환암, 자간전증, 고콜레스테롤, 궤양성 대장염, 갑상선 질환, 완전 성인병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그냥 게다가 기형아 출산까지요. 이거는 분명 뭔가가 있네요. 그렇죠? 듀폰이 40년 넘게 은폐해온 소름 끼치는 실화다. 근데 2017년이나 돼서야, 그렇죠? 얼마 안 됐네요.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3년 전에 미국 법정이 듀폰에 6억 7,100만 달러, 8천억 원을 배상을 선고했다. 그래서 배우이자 환경운동가 마크 러팔로가 주연해서 개봉하는 영화 다크워터스는 바로 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20여 년간 홀로 싸운 실존 변호사 빌럿의 이야기를 쫓는다. 이 사람은 이제 러팔로라고 하는 분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죠. 환경 운동가라고 하네요. 이런 건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쵸? 그 연예인들의 사회 참여, 그쵸? 대기업 듀폰의 8천억 배상 사건. 롭 빌럿은 이 사람이 원래 롭 빌럿인가 봐요. 이분이 그죠? 대형 로펌 변호사였대요. 원래 화학 기업에 변호를 전담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듀폰을 그죠? 옹호해야 될 텐데, 그죠? 1998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의 농부 윌버 테넌트가 찾아왔을 때만 해도 그는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하네요. 테넌트는 골짜기 위쪽에 듀폰의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면서 자신의 젖소들이 죽었다고 했다. 야, 진짜 얼마나 놀랬을까. 소가 막 죽어나가면. 그렇죠? 멀쩡하던 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잘 살아오다가 회사가 들어섰는데 죽으면 당연히 그 회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릴 적 추억이 서린 할머니 댁 이웃이었기에 현장을 검토하러 나갔지만 빌럿은 기업가들을 신뢰했다고 하네요. 아, 기업가들, 악덕 기업가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죠? 물론 모든 기업가가 그런 건 아닙니다. 작은 실수일 거라 믿었는데 결과는 상상 밖이었다. 절대 버려져서는 안 되는 규제조차 안된 물질이 검출됐다. 사람이 타이어 마시는 것과 같은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PFOA의 독성은 영화 속 화학 전문가와 빌럿의 대화에서 이렇게 드러난다. 만약 이걸 마신다면요.
마치 타이어를 삼키면 어떠냐고 묻는 셈인데 그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정도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타이어 태우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워서 냄새만 맡아도 여러분 그 유독성 역한 냄새 때문에 막 진짜 막 토할 것 같죠. 그런데 그것과 맞먹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더 심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테넌트의 젖소들은 골짜기 물을 마시고 피부가 부풀고 눈이 멀고 미치고 암이 생기고 장기가 비대해진 채 죽었다. 이거 사람이 먹으면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자그마치 190마리. 다음 비극은 사람들에게 닥쳤다. 역시나 사람들한테 닥치네요. 차라리 이 땅을 떠나라는 빌러스의 조언에 테넌트는 말한다. 이미 늦었어. 산드라와 나도 이미 암이거든. 아, 진짜 늦었네요. 이거. 진짜. 아, 얼마나 열불 날까. 한때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테넌트의 농가에서 오가는 이 대화는 드넓은 대륙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어져온 미국식 개발사를 꼬집는 듯하다. 미국의 파이오니즘이라고 그러나요? 뭐, 개척 정신,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테넌트는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네요. 세계적 규모의 환경 오염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근데 이거 미국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나라의 중국도 솔직히 조금 걱정되죠? 예. 빌러슨 이렇게 규제에 어긋난 화학물질이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에서 5, 60년 동안 모든 검사를 피해가면서 배출될 수 있었는지,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된 이 환경 오염이 어떻게 교양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에 미국에서 시작될 수 있었는지 자문했다. 진짜 그렇죠, 여러분. 1960년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PFOA가 1970년 미국 환경보건국이 화학물질 규정을 만들기 전부터 존재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100% 인공화합물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들어졌고,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의 원칙과 법령은 환경보호국 설립 이전에 존재해온 것들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다. 그렇군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국이 설립하기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검토가 미진했던 거죠. 일단 생기고 난 다음에 것들은 잘 이렇게 검토를 했지만, 그 정권은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오염과 그것에 대한 은폐가다. 그러면, 빨리 그 알게 되면 빨리 그 금지해야 되고 그거를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지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니까 문제죠. 어쨌든 그다음에 곧 지금 보면 이제 농부 월버 테넌트의 첫 문제 제기 20년 만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영화는 이미 알려진 승리까지 걸린 그러니까 8천억 원 배상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 이 승리에 승소하기까지 걸린 이 기나긴 시간이 이미 화학물질로 고통받은 피해자들과 빌럿을 얼마나 지쳐가게 했는지도 집요하게 그린다. 자, 여러분 대기업 그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압력도 많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나와 있네요. 기업의 반격이 얼마나 숨통을 죄었는지. 그다음에. 변호사 빌럿이 개인적으로 감내한 희생은 어떤 것이었는지. 야, 이 정도는 노벨 평화상 좀 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그 숨막히는 심장이 스크린 너머까지 다가오도록 전해진다. 그러네요. 진짜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거, 그죠? 그것도 아직까지도 보상이나 배상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좀 미진한 감이 있죠. 화학기업의 폭로가 이제 있죠. 이 사건을 깨달은 건 이것이 전체 인공화학 약품 문제 중 하나일 뿐인 거란 것이다. 라고 해서 룹 빌럿이라고 하는 실제 이 사건의 변호사 같은 분은 지금 이제 뭐지? 그 PFOS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은 4700가지 화학물질이 있다. PFOS라고 분류군이 있나 보죠. 이 과불화 옥테인 슬폰산은 4700가지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다 일일이 조사해봤는지, 이거, 그죠? 검토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PFOA는 다 하나 정도, 그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규제 당국과 과학계가 이제야 이들 중 하나의 화학물질을 규제했대. 아씨, 여러분, 진짜. 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얼마나 그, 뭐지? 앞으로, 진짜 그, 미국 환경보호국이라든지, 전 세계가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죠? 아, 참, 진짜 이건 큰일이다.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영장애 피해자가 듀폰의 거짓말쟁이로 몰렸다 이러는데 지금 이분이 기영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나 본데요. 그죠? 실제 사건의 실제 피해자가 직접 출연했대요. 이분이 지금 눈이 좀 내려오셨죠. 그래서 영화에는 그를 비롯해 당시 사건의 실제 인물들이 까메오 출연한대요. 버키 베일리라고 하는 분은 듀폰 공장에서 일하며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던 어머니에게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중독되신 거겠죠? 그래서 선천적 기형 장애를 갖고 태어났대요. 하, 진짜. 아,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실제로 나와서 출연을 해서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카메오 출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지금, 그죠? 영화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 긴 세월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억을 되짚으며 듀폰과 싸웠는데 무시당하고 거절당했고 거짓말쟁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모두 진실입니다. 그 긴 싸움을 치러내신 어머니가 제 영웅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공을 돌렸네요. 진짜. 아, 참. 여러분, 이분의 어머니도 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지금 자기 자신도 몸이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막 암에 걸리실 가능성도 있고 몸이 어쨌든 안 좋았을 텐데 아이를 임신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자기 자신이 뭐 그런 중금속 듀폰 같은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면 아이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아들이, 그죠? 아주 바르게 잘 성장해서, 그죠? 이렇게, 그런 위험성을 알리는데 참여하기도 하고 하니까 진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렇게 환경 문제라는 게 진짜 세대를 거듭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사건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분, 그죠? 로 빌럿이라고 하는 분, 이러한 분들도 계신다. 이런 분들한테 우리는 응원을 보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정보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